매매고수 두 분과 함께 할 텐데요.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박정희 대표께서 오늘 특징지로 보고 계신 종목, 무림페이퍼와 신흥 SEC 두 종목인데요. 사실 앞서 그 빅머니 1부에서 무림페이퍼 종목을 조금 분석을 했었습니다. 물론 시각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신흥 SEC부터 한번 분석을 좀 들어볼까요? 아, 네. 신흥 SE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흥 SEC는 리튬 2차 전지 제조업체이고 특히 2차 전지의 그 부품 제조, 즉 전지팩 모듈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 이 중대형, 각형, 소형, 원형 여러 가지 이제 이 형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 이슈가 하나 좀 생겼습니다. 테슬라, 미국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상승세를 강력하게 좀 기록을 했죠. 1분기 차량 인도 호조 소식이 좀 전해졌고, 거기에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 지분을 좀 일정 부분 이제 매수를 한다라고 밝혀지면서 더욱더 그 상승세를 강력하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주들의 전반적인 상승력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이 신흥 SEC가 저는 좀 눈에 띄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자산가치 대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두 배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에 최근 조정력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현재 이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징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매수 가담도 일정 부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조정을 받게 된다면 한 5만 7천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 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한 6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만 원 정도 선까지 2차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흥 SEC에 대한 분석과 전망 해주셨고요. 조선일 대표께서는 어떤 종목 해주실까요? 네, 태안전선 관심 가지시라고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난리나고 할 때 뭐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바로 6.25 끝나고 1955년도 전국에 전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작년 5월 달이죠. 호반건설의 자회사 호반산업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M&A가 마무리됐고요. 호반건설이 재계 순위를 보니까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재계 순위 37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호반 같은 경우이죠.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사도 많이 설립이 되어 있고 금융사도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회사 자회사 중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죠. 리야드의 전기 전력을 생산하는 바로 사우디 대한이 합작법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뿐만이 아니고 중동 전역,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까지 공략을 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선회사이다 보니까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2020년 3월 달에 2달러 50센트까지 갔다가 어제 종가를 보니까 4달러 77센트까지 폭등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수혜를 보고 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공매도가 무려 1억 7천만 주 이상 있는데 얼마 전입니다. 3월 30일 날 4,300만 주 대차가 감소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앞으로 가격대가 한 2,500원을 돌파를 하면은 쇼커버링이라고 그러죠. 공매도를 했던 기관들이 상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단기는 2,500원 이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